네,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둘째 날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한일회담 관련 돌덩이 발언과 양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 민주당 의원 첫 질의 순서가 되자 한덕수 총리의 돌덩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총리가 대정부 질문 첫날인 어제 돌덩이를 치웠다며 대일 외교 성과를 자평했는데 돌덩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며 한 총리를 몰아세웠습니다. 한 총리도 강하게 반발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둘째 날 질문 주제가 경제인 만큼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대책 나왔습니까? 가스나 전기 요금 같은 거를 좀 분할 납부하는 그러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서는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질타했고, 오직 했으면 후쿠시마 명제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냐?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국회는 내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SBS 박찬범입니다.